마지막 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두 팀이 시즌 세 번째 대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울산 모비스와 전주 KCC의 3라운드 경기 김일두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울산 모비스의 베스트5 찰스 로드와 유성호, 함지훈, 정성호, 김광철, 나의 길은 실크로드, 찰스 로드. 네. 이에 맞서는 전주 KCC의 베스트5입니다. 노승준과 송교창, 이현민, 김지호, 에릭 와이즈인데요. 와이즈, 라이온스 집은 네가 가라. 에릭 와이즈 앞에 함지훈이 있어요. 와이즈 오늘 경기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저 아무래도 지난 시즌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시즌에 감을 잡은 와이즈 선수입니다. 네, 골밑으로 투입 그리고 함지훈이 모비스의 첫 득점. 다시 찔러줬고요. 함지훈도 흥미 마크하고 있습니다. 빼줬습니다. 이렇게 유성호의 득점. 김지호 외곽에서 던집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의 첫 3점입니다. 정성호가 받아줬고요. 외곽에서 던집니다. 3점 실패. 리바운드 송교창. 다시 와이즈. 제쳐놓고요. 다시 빙글 돕니다. 에릭 와이즈. 이번엔 성공입니다. 함준이 다시 벌어줬고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트 밀러 들어갑니다. 밀러의 첫 득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 물건이 하나 왔구나. 이렇게 상황으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네. 자, 함지훈의 석점이 꽂혔습니다. 자, 빠르게 뛰어 들어갔던 작은 김주성, 하지만 실패. 송교창, 직접 들어갑니다. 왼손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송교창. 네이트 밀러 앞에 송교창이 붙어 있었는데 미들레인지를 성공시킵니다. 다시 네이트 밀러. 그리고 전준범, 점프슛. 정확합니다. 두 점차. 부상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시즌을 아웃될지 몰랐기 때문에 네. 유태수 선수의 이런 합류가 굉장히 반가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김주성의 석점으로 16-16. 네, 다시 와이즈와 찰스 로드입니다. 에릭 와이즈. 샷클럭 부족한데요. 한 손으로 들어갑니다. 에릭 와이즈. 전주 KCC고 아직까지 모비스의 2쿼터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와이즈 선수가 수비하면서 머리를 아주 잘 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뒤에 또다시 YG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쿼터에 득점이 없는 모비스인데요. 찰스 로드. 자, 골 밑으로 김동량 제치고 이 쿼터에 첫 득점을 풀어줍니다. 자, 코트를 건너왔고요. YG 높은 패스로 그리고 라이온스 다시 한번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아홉 점차. 함지훈 직접 골 밑까지 들어갑니다. 한 손으로 성공입니다. 함지훈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전준범의 석점이 꽂힙니다. 이주원 골 밑으로 김동량이 가볍게 두 점 다시 넣어주었습니다. 와이즈 하지만 정확하지 않았고요. 빠져나옵니다. 이주원이 다시 뒤로 빼주고 전준범이 던집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석점 33-30. 전준범 선수가 또 국내 선수들이 오늘 아주 잘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그럼 방금 자막에 지나갔는데 찰스 로드가 올 시즌 처음으로 지금 그리고 다시 전준범. 이제는 두 점차. 뒤에 슈터들은 진짜 네. 골밑이 비어있었어요. 김동량 동점입니다. 35-35. 자, 라이언스가 어렵게 받았고 밀러가 앞에 서 있습니다. 라이언스의 돌파 그리고 한 손으로 마무리가 안 됐어요. 다시 에릭 와이즈가 두 점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지원 시간 흘러가고 있습니다. 함지훈이 다시 빼줬고 이지원의 돌파 레이업 성공입니다. 다시 동점. KCC는 라이온스와 송교창, 이현민, 김지호 그리고 에릭 와이즈인데요. 라이온스 한 손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건져서 득점까지 이어갑니다. 31점을 몰아넣었던 로드인데 자, 골 밑에서 에릭 와이즈가 다시 두 점을 추가했습니다. 넉점 차로 달아나고 있는 전주 KCC. 찰스 로드 앞에 에릭 와이즈 다시 넘겨주고 이지원 패스가 끊겼습니다. 에릭 와이즈 이어서 리오 라이온스의 트렌더컵. 44-37. 자, 라이온스에게 일단은 좀 빠르게 전개가 됐고 와이즈가 또 패스를 잘 끊었고요. 투앤덩크로 마무리를 지어봤던 리오 라이온스입니다. 차트락 줄어들고 있어요. 와이즈가 받자마자 넘겨줬고 엘리오 플레이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KCC입니다. 자, 로드가 어렵게 던집니다. 다시 실패. 자, 이 볼이 함지훈에게. 전준범 라인 뒤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3쿼터의 모비스 첫 득점은 전준범의 석점.
에릭 와이즈 가볍게 두 장. 다시 찰스 로드를 막고 있는 와이즈인데요. 찰스 로드가 오늘 경기에 첫 득점을 터뜨려냅니다. 라이온스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최승욱 선수가 또 투지 있게 네. 공격 리바운드 잘 잡아줬습니다. 네. 자, 라이온스와 와이즈 다시 와이즈가 팝니다. 골 밑 실패 하지만 다시 부탁 득점. 자, 4쿼터 송교창과 이현민, 최승욱, 와이즈 그리고 주테스가 뛰고 있는 KCC입니다. 자, 로드 앞에서 와이즈가 던져봅니다. 그리고 성공. 정성호 다시 찔러줬고 찰스 로드가 들어갑니다. 와이즈가 앞에 있는데 이번엔 찰스 로드 아 어렵게 들어갑니다. 오늘 찰스 로드의 두 번째 득점입니다. 힘겹게 투입됐습니다. 로드 와이즈가 계속 막아 세우고 있는데 다시 찰스 로드의 연속 득점 한 점 차. 5초, 4초, 3초 찰스 로드 급하게 던집니다. 아 들어갔어요. 찰스 로드의 연속 득점 그리고 55-54 리드를 갖고 오고 있는 울산 모비스입니다. 리드를 내주게 됐고 송교창이 빠르게 돌파 올려놨습니다. 다시 한 점. 또한 라이온스도 뭐 어느덧 지금 뭐 20점 가까이 해주고 있고 자 지금은 득점 인정 상대 반칙 동점까지 갈 수 있는 네. 자유투까지 얻어내고요. 예, 10점이에요. 그리고 11점 찰스 로드 이현민 베이스라인 근처까지 타고 들어왔고 YG를 바라봐줍니다. 그리고 YG가 제치고 아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전반과는 좀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데 YG가 막아 세우고 있습니다. 로드가 공 지켜냈지만 아 빼앗기고 말았어요. 송교창 달립니다. 골밑 레이업 성공입니다. 송교창 다시 앞서가는 KCC 그대로 전개가 됩니다. 송교창이 볼을 받았고요. 직접 들어갑니다. 송교창 레이업 시도 들어갑니다. 열어줬습니다. 전준범 투입했는데요. 하지만 이 볼을 빼앗길 뻔 다시 커버해냅니다. 전준범 사이드라인 뒤에서 아, 지금은 휘슬 울립니다. 따라 붙는 점수가 필요한 모비스인데 정성호의 자유투 1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자유투가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네. 2구는 들어갑니다. 9점 차. 다시 파울. 예. 자 이번엔 좀 아쉽다는 예.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지시영 선수는 심판이 파울을 할 줄 알고 미리 콜을 한 경향이 있었어요. 예. 지금 왜냐하면 KC 선수가 볼을 잡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예. 패스가 잘못 가서 볼을 놓쳤는데 예. 지금 이때 파울이 부러졌거든요. 예. 자 오비스의 지금 홈버진들은 예. 자 김지우 선수가 이겨낼지 2분은 들어갑니다. 석점 차. 65-62 남아있는 시간은 6초 빠르게 건너오고 있는 박구영입니다. 라인 뒤쪽까지 전달해줬어요. 전준범이 던집니다만 실패. 자 결국 최종 스코어는 65-62 전주 KCC가 모비스에게 승리를 따내며 3연승을 달리게 됩니다.